내일 시장은 어떻게 저희가 또 준비하면 좋을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후반부터 우리 시장이 또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 오늘도 일단 미국 시장 훈풍 받아서 좋은 갭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될까요? 사실 내일도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아무래도 네. 파월 쪽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잖아요. 했을 때 파월이 청문회를 출석을 하는데 관련해서 반기 통화 정책을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파월의 좀 눈치 보이 장세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요 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주요 지표 같은 경우가 FOMC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밟고 이제 가는 그런 절차를 좀 거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주 10일에 미국 2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평균 임금 상승률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뭐 연준이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둔화가 되는지 여부가 시장에서 주요 포인트로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둔화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음 주 화요일 같은 경우도 다음 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네. 2월 CPI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사실 지표를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사실 시장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봤을 때 2차 전지 시장이 진짜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특히 코스닥 시장을 2차 전지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피는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코스닥 은 800선 뚫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심에서는 2차전지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내일 시장도 2차전지 강한 상승세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갔던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뭐 다양한 기업들 보면은 상한가라든지 그 신고가 랠리 보인 종목군들이 2차전지다 보니까 내일장도 2차전지 관련했을 때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사실 그렇게 됐을 때 높게 올라간 종목군들을 봤을 때는 신규로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렇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그 중국 양회 쪽에서도 기대감이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중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일단 인프라는 진행이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차익 매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부분을 봤을 때 눌림목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자재라든지 풍산 이런 쪽에서는 계속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고 뭐 중국 양해의 약간의 실망감 때문에 오늘 철강주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이 조금 떨어졌는데 어쨌든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진행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금 쉬는 상황이다. 이 기회를 또 노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내일 어떤 테마나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될지도 힌트 좀 주실까요? 사실 저는 이번 주 콘텐츠 업종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콘텐츠요. 네, 뭐 네. 많이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번 그쵸. 주 금요일에 연진이가 나옵니다. 예, 그렇죠. 네. 연진아. 네. 네, 더 글로리가 이제 공개될 예정이다 보니까 네. 사실 콘텐츠 업종들이 12월 이후에 1월, 2월 달은 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그 네네. 이유가 아무래도 흥행작들이 부진했던 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주에 그 더 글로리가 나오게 되면서 그렇죠. 다시 한번 흥행작이 나오게 된다면 콘텐츠주들에 대한 다시 한번 투심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넷플릭스가 이야기를 한 게 올해 한국 콘텐츠 라인업이 역대급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 한국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에 공개되는 작품 수가 34편 정도고 작년이라든지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넷플릭스를 공개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글로벌 1, 2위를 달성한다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주들에서
흥행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에 따라서 흥행 타율 같은 것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거기다가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큐브 엔터가 또 화제입니다.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면은 한한령 해제를 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한한령 해제를 보게 됐을 때 엔터뿐만 아니라 콘텐츠 업종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다 22년부터 조금씩 알게 모르게 한국 콘텐츠가 중국에서 방영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모습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콘텐츠 업종을 이 김시은 팀장은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소재에만 너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콘텐츠도 지금 상황이나 이런 타이밍들이 좋은데 우리가 간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일 관련해서 콘텐츠 종목을 좀 하나 보는 게 좋을까요? 시초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전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고 있는데 사실 네. 대형주다 보니까 콘텐츠 업종 뭐 중소형주들에 비해서 주가의 탄력성이 조금 더딘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눌렸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더 글로리 시즌2의 제작사이다 보니까 관련 제작 가 크게 투심을 긍정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글로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작품 라인업이 대기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35편의 작품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작년보다 뭐 작품 편수가 굉장히 많고 제작비도 약 30%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 더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넷플릭스와 재계약 만료하게 되면서 평단가라든지 뭐 재계약 협상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점도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넷플릭스를 보게 됐을 때 한국 콘텐츠 탑10을 봤을 때 10개 중에서 4개가 스튜디오 드래곤 거예요. 뭐 최근에 뭐 방영 종료를 했던 1타 스캔들이라든지 더 글로리 뭐 다양한 작품들이 네네.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작품이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재미있는 콘텐츠를 추구하는 편이다 보니까 사실 작품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또 흥행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특히 콘텐츠 섹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사실 콘텐츠 기대작이 방영되기 전 아니면 콘텐츠가 엄청나게 흥행을 했을 때 주가에 강한 탄력성이 나오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더 글로리뿐만 아니라 경성 크리처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작품 기대작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국내 1위 제작사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해외 시장에서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더 빅도어 프라이즈가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 외로도 굉장히 다양한 해외 작품이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입지를 계속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모멘텀에 비해서 아직까지 주가 가지 못했다라는 그러니까요. 점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전략을 그럼 바로 볼까요? 네. 주가가 참 안 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네.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네. 면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 박스권 라인대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7만 8천 원에서 8만 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9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1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콘텐츠 관련 종목들 이번 주에 더 글로리 시즌2가 또 공개가 되고 이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뭐 중국과 관련 모멘텀 넷플릭스에 전반적으로 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는 전략을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스튜디오 드래곤 내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미리 보기에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투자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